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7일 자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이충초소 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왔다가 또 오늘 왔는데, 오늘 과연 전어 잡고 삼치 잡고 장어 잡고 야간에는 우럭까지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꼭 원하는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10월 17일 화요일. 지금 뭐가 첫수로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망둥어는 괜찮아요. 장어인데요? 우와, 장어가 오고 있어요. 자, 첫수로 장어가 왔습니다. 샜는데요. 네. 자, 좀 약간 금지 체장은 넘지만 좀 작은 것 같아서 요거 방생할까요, 우리? 네. 네, 방생하겠습니다. 네. 자, 10월 17일 오늘 두 숫째입니다. 뭐가 올라올지 보겠습니다. 장어예요. 와, 장어가 옵니다. 두 숫째입니다. 와,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와, 아주 좋아요. 오늘 두 마리째. 네, 맞습니다. 두 마리째 나왔습니다. 자, 짠, 고! 고! 자. 10월 17일 시아방제대 2층 초소에 왔습니다. 자, 반대 333. 333. 자, 오늘 목표가 전어 30마리, 장어 3마리, 그 다음에 삼치 3마리, 그리고 나머지는 얘기 안 합니다. 쭈꾸미 3마리, 장어 3마리, 갑오징어 3마리. 그게 물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구경하러 저는 11시간에 예약제로 잡습니다. 올라오긴 했어요. 아, 예. 했어요. 아, 내가 안 보려고 그랬더니 또 라면이 있네. 아, 또 면이 나를 부르네. 그 우리 어쩌다 혼자 논다님이 서울에 그 진짜 유명한 그 맛집. 김치찌개 맛집 방송에 나왔어요. 줄 서심했다 써 이게 그거라고? 아, 그거. 요거는 1차적으로 잘라주세요. 네. 이따가 오후에 뭐가 있다고요? 삼계탕. 야, 오후에 있어요. 삼계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와, 신발짝! 앉아 있고 지금 화났어. 진수 씨, 축하. 화났어 얘 지금. 뭐 너무 무서워 지금 난리야. 오, 축하 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진수 씨. 선물에 한 수 더했습니다. 아유, 축하 드려요. 네. 벌써 쭈꾸미 두 수째네요. 네. 갑오징어 하나 하고요. 네. 우와, 축하. 자, 오늘. 점심은 삼계탕입니다. 삼계죽이라고 해주세요. 네, 삼계탕이 아니라 삼계죽이랍니다. 삼계죽. 맨날 노인네들이라 잡아. 삼계죽. 아니, 뒷방 어르신들 말이야. 아, 맞다. 네? 아유, 영감님들 이거 뭐 어떻게 뭐. 어, 허리는 어디 잘 꼿꼿한겨? 아주 맛있어요. 아유,
고추가 맛있다고? 맛있어요. 그 말을 하시네. 고추. 요거는 노이 어머님이 저 한라산 영안이기는 항상 처음처럼 시아방조제 올 때 항상 처음처럼 그 처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처음처럼만 가봐야 되는데. 아니 영안씨는 오지 않았는데 아침에도 점심에도 완전 온거나 다름없네. 항상 일입니까? 이거 뭐 뭡니까 이거? 뭐 밝으면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밝고 못 먹는다 그래갖고 어둡게 해준가 거기. 못 살아. 자, 우리 오후에 우럭을 많이 잡기 위하여서 한잔 합시다. 네. 아, 자, 오전에 갑오징어 하나, 쭈꾸미 두 마리 축하드리고 우리 어쩌다 혼자 놈들은 광어 이 앞에서 놓쳤답니다. 뭐 영상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뭐 창피하면 영상에 안 넣겠지 뭐. 어? 자, 저는 장어 두 마리 잡았어요 오전에. 장어가 땅에 꼬리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러니까. 장어 잡은 사람이 장원이야.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짤막하게 카트 해주세요. 네, 바다생활 부계정 임의대로 카트. 구독, 좋아요,